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궁금해 할 만한 수민이의 선물, 그것은 무엇이었냐? 뭐였게요 여러분? 책 아니에요. 두구두구두구 바로 소주였습니다. 여러분 소주였어요. 소주 원 소주라는 술이었어요. 사실 수민이가 막 티를 내길래 박스는 아니었고요, 원소주 두 병이었어요. 근데 진짜 상상도 못했고 전 너무 좋아했고요. 바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, 그 자리에서. 정말 그 현장이 너무 웃겼어요. 채영이도 보면서 너무 웃었고, 아니 그렇게 막 약간 티를 내고 뭔가 힌트를 조금씩 줬었어요. 본인은 안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. 그래서 아 뭔가 술인가? 근데 뭐 비싼 뭐 와인인가? 뭐 그런 건가?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소주를 갑자기 자기 장롱에서 꺼내는 거예요. 아 진짜 웃겨가지고. 그래가지고 아유 안 먹었어요, 안 먹었어요. 아직 안 먹었고 잘 모셔뒀습니다. 언젠가 아마 쉬는 날에 수민이랑 같이 마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너무 웃긴 수민이의 생일 선물이었고 너무 고마웠고요. 저는 순수한 아이라서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좋으시다면 구독 꾹, 좋아요 꾹, 알림 설정 뚜렁뚜렁뚜렁뚜렁.